저 녀석 얼굴 보기 위해서 기어갑시다. 이쁘게 생겼을까? 아, 야 너무 무서워. 이 구도 너무 무서워. 야. 야. 아이디아 프루이션. 벌써부터 쌀 것 같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Lurk in the Dark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인데, 이 게임은 자신들의 개발비를 모으기 위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12월 내로 후원이 달성이 되면은 개발이 시작되고, 아니면은 그냥 무산되어버리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칭찬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다 엄청 재밌게 한 게임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정말 마음에 들면 저도 후원을 해볼 생각이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사일런트 힐 느낌이 나죠? 그거를 약간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효과음도 그렇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부터 영어야? 일단은 프롤로그이기 때문에 스토리 중점보다 막 일일이 해석하고 그런가 보다. 일본어 게임이에요? 오, 집중이 안 돼요. 미안해, 영어로 바꾸자. 됐어, 가봅시다. 이 문 열리면 진짜 갓겜이다. 안 돼.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어, 그래픽 근데 굉장히 괜찮아요? 그죠? 게스트룸. 디스 이즈 라이트. 이것이 맞는 것이다.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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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이. 나밖에 모르는 Feel so very good 이라고 써있네요. 왜 벌써부터 길이 두 갈래요? 기분 나쁘게. 나 또 이거 탐험병도 져가지고 여기도 저기 봐야되고. 뭐야 이거. 이 키를 꾹 누르면 튜토리얼을 볼 수 있대요. C키를 눌러서 쪼그려가지고. 아니 너무 친절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아, 다 알아요. 그걸 왜 지금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아, 나 여기 침대 밑에 들어갈 수 있나? 이 생각했잖아요. 장난 똥 때리나. 못 가! 못 가, 못 가. 야, 이런 그래픽 되게 오랜만에 본다. 애초에 내가 요즘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심장이 없어. 잠겨있는데? 어? 나은 것 같아요. 튜토리얼 좀 보고 할 걸 그랬나? 좋아. 리겜을 하자. 리겜을 하고 튜토리얼을 읽어볼게요. 자, 튜토리얼 다시 봅시다. Change the position. 아, C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눕는구나.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가. 와, 누울 수도 있네. 헐, 대박. 와, 이 밑에까지 움직일 수 있어? 요건 뭐예요? 개무섭게 생겼네. 왜 이게 여기 있음? 와. 에? What the hell? What the hell? 와, 근데 여기가 가질 줄은 나 정말 상상도 못했다. 재밌네. 신박하네. 그 벽에 있는 낙서들 좀 제... 오, 왜 문이 열리지? Hello? Anyone there? Huh. No way.
이런데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퍼스트 에이드 킷! 예스! 좌클릭을 누르면은 돌릴 수 있고 우클릭을 누르면 확대가 되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는 위아래로 그냥 움직일 수 있네요. 이렇게 오 예스. 이 키를 눌러서 오픈하기 전에 샅샅이 이 아이템을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열어. 약이 엄청 많네요. 가져갑시다. 인벤토리 열쇠가 있네. The key I received from my college. 대학교에서 받은 열쇠래요. 태그에는 에닉스라고 적혀있네. 오케이. 무서우니까 천천히 가야지. 아, 바퀴벌레 떨어진 건 줄 알고 진짜 온몸에 소름 돋았었는데 다행히 바퀴벌레는 아니고 뭔가 손가락이에요? 십자가에 손가락이 박혀있는데? 엉금엉금 맞네. 맞잖아. 뭔데? 이건 뭐죠? 남자와 여자를 그린 그림. 그런데 세 개의 조각이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딘가에다 숨겨놓지 않았을까? 이런 허소를 하고 있네요. 난 네가 보여. 난 참 궁금한 게 튜토리얼 또 보자. 탭키, I키를 눌러서 아이템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나온다는 게 참 놀라워. 그지? 자, 좌우로 바꿔서 G키로 이제 가이드를 켜고 끌 수 있고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고. 아, 야 스킵해. 튜토리얼 왜 이렇게 길어? 난 튜토리얼 없어도 할 수 있는 남자야. 알겠어? 아까 진행 안 됐던 사람. 여기다 유즈. 응? 유즈 임마. 사용 잘 되잖아. 열어. 자식이 말이야. 이게 착시를 이용한 이중 아트라고 하나? 이거 명칭이 있는데. 우리 누나도 이런 거 그렸었지. 이렇게 멀리서 보면 노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지푸라기와 과일들과 뭐 이상한 더덕 같은 게 있네. 아, 뭔데요 또. 우클릭을 누르면 그래 확대돼. 아, 확대해서 보면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체들이 보이는구나. 오케이. 하이라이트 되는 물건들은 무조건 플래시라이트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나중에 막 플래시라이트 꺼지고 막 그러나. 이건 뭐야. 제목이 없는 책. 조사와는 연관, 지금 하는 조사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다. 와.
법대 사람들이랑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얘네요. 법전 가지고 머리 찍으면 바로 사망이래잖아. 와, 편지도 두 개 따로따로 이렇게 봐지네. 특이하구만. 펜던트. 시계네요, 시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죽었나봐요. 리딕이 뭔 뜻이야? 레딕인가? 아니, 특정한 단어가 지금 떠오르거든? 내가 절대 음란막이 쓰레기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넘어가. 그래, 내가 음란막이 쓰레기인 거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더 선 대양만세. 뭐야 이건. 아씨, 누가 여기다 케첩 묻혀놨어. 손 닦으려면 지옷으로 닦든가. 화장실이네요 여기는. 화장실 이런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니. 한번 똥말이 오면 한 100m 달려 뛰쳐와가지고 싸야 되네. 오, 나 닮았잖아. 정말 이쁘게 생겼군. Are you kidding me? 아이씨, 장난해? The door is closed. Worth the drug. That has only to go back. 돌아갈 수밖에 없겠대요. 아니 근데 왜 자막이랑 얘가 하는 말이랑 달라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아? 뭐야? 여기 문이 아닌데? 어디 문이 열린 거지? 오. 똑똑똑. 누가 여기다 슬리퍼 집어 던졌어? 문은 잠겨있고 노크를 했는데 답이 없다고 합니다. 올라갈 수 있나요? 밟고? 올라가는군요. 누가 봐도 이게 제일 수상하죠? 근데 상호작용이 안되네요. 제발, 제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나 심장 안 좋아요, 진짜. 목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코도 안 좋고, 다 안 좋네. 뒤져 그냥. 아, 뭐요? 아, 뭐? 뭐, 아, 나 공포 게임 안 한 지 오래됐어. 내가 왜 이걸 하자고 했을까요? 이야이야요. 아, 못 안 들린다. 아, 문 열어, 문 열으라고. 아, 어떤 새끼야.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내가. That voice. 뭐야? Are you Billy? Yeah, that's right. From Guards. Stop messing around. Open the door now. 문 열어. 빌리? 내가 아는 사람인가 봐. No. What? 문 열어. 내가 대답하고 싶은 말은 싫어야. 내가 돈이 있냐고? 목적이 돈이었어? 이렇게 저렴할 수가. 아, 맨 처음에 열쇠를 준 사람이 빌리였어요. No. Wait. Billy, wait. 문 잠궈버리고 그냥 가버렸어.
해변가의 아들 같으니라고. 이런 태양의 우선. 어? 아 제발. 뭐야? 아 제발. 아. 엄마.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노크를 한 거야? 여기 약간 환공포증 걸릴 것 같이 생긴 금고? 가 있네요? 뭐야 이게? 세이브 킹. 죄 많은 왕? 열 수 있네? 제가 당신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 약간의 힌트를 드릴 수도 있는데 불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은 그냥 지나치시면 됩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친구 프레드가. 뭔 얘기지 이게? 책이 엄청 기네. 펼치니까 도마로 써도 되겠다. 이 정도 길이면 일단 닫고 가져갈 수 있네요, 책을? I don't want to stay here. Maybe impossible. But I tried to kick down the door. 아니, 자막이랑 음성이랑 따로 놓으니까 되게 헷갈린다. 차라리 일본어로 고정을 해 놓을까? 와. 한 번 더? 부셔 빨리. 아, 내가 이 키를 떼야 되는구나. 어? 방금 뭔가 떨어진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 짝대기 같은 걸 대고 있었구나. 그럼 아까 문을 빌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열리겠죠? 뭐 지하실이 있네? 그래, 일본어로 고정을 해놓자. 너무 듣기가 힘들다, 야. 가자. 영어도 발음이 부자연스러워서. 뭐야, 이거 머리카락이야? 미역이에요? 여기서 미역 채취하나봐요. 김자방 같이 생겼네. 하, 아이츠 마지리 기리트다나. 하야이도고 카네오 카이시테 아야마라나이도나. 와, 일본어로 되니까 더 집중 안 돼. 괜찮아, 우리는 스토리 뭐 감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도 스토리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애매하네. 왜 이병문 왜 이래? 비리, 도고니 이른다. 열릴 리가 없죠. 헉,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중전화 박스가 있네? 와, 추억 돋는다. 요즘도 공중전화 박스 있나? 공중전화 박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전화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거기 안에 그냥 들어가서 통화를 하더라고. 도서관 같은 데 있는 걸 봤거든? 쟤 원래 날 보고 있었나? 우연의 일치로 나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성경이 있네? It's not my fault. 내 잘못 아님. 신이시여 제발. 롤 남타충이네요? 내 잘못 아님. 아무튼 아님. 이런 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스토리상 필수 아이템이고, 가져갈 수 있는 거네.
어우 나 이거 체중계인 줄 알았잖아. 몸무게 재고 있는 남자상. 하하 살 뺐다. 황혼이 찾아왔을 때 이 세계에 아씨 해가 존재하냐고? 이게 왜 점으로 돼있죠? Is there a sun in this world가 왜 질문이 아니고 점으로 돼있어? 근데 뭐 별로 중요한 문구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시 같거든요, 시? 새벽이 언제 올까요? 이 세계의 해는 다시 떠오르는 걸까요? 해를 봤던 마지막 날은 언제였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해석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래, 아니 근데 문장 마지막 끝에가 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질문이야 아니면 그냥 문장이야 헷갈렸잖아. 그지? 묻는 문장이 맞죠. 왜 물음표로 안 해놨어? 키보드에 물음표가 빠졌나? 나 닮았네. 일단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게 뭐야? This? 이게 뭐예요? How to kill restaurant? 어떻게 죽이는지 레스토랑이래. 각 부위별로 튀기고 자르고 내리치고 갈고 막 찌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에 스텝이 $0네요. 무료네요. 이 레스토랑은 무료로 해줍니다. 와우. 혜자네. 희도의 냄새다. 뭔 냄새야 이거? 빌리는 애들 누구 있단다? 빌리는 어디로 간 거지? 왜 문이 있네? 이 의자 어떻게 치워요?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탐욕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기 시작했대요. 죄의 근원을 잊지 마라. 방금 바닥에 스패너 뭐예요? 왜요? 상호작용 안 되는데? 물음표? Oh Lord, through these seven lights and my devotion to order, please forgive my sins. 헐, 이거 풀어야 돼? 근데 촛불 퍼즐에 관련된 멘트가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왕 중의 왕이라고 믿는 왕이 있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희귀한 물품을 팔기 위해서 부인과 동행하여 왕에게 찾아갔다. 왕은 상인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투심을 느꼈으며 여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의 남편인 상인을 죽였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매밤마다 왕과 성관계를 했다. 왕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두려움을 느끼고 영생을 찾기 시작했으나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 뚱뚱한 왕은 절망하였다. 이후 그 왕국은 다른 왕국에게 멸망했다. 라는 내용이네요. 이 촛대 밑에 envy, 질투, 탐욕, 그렇더니 식탐? 프라이드, 자존심, 뭐였지 이게? 월스? 아, 슬러스가 나태함. 그래, 아, 칠대지향이구나. 이게 색욕이고 라스가 분노인가?
지대나. 이거 진짠가? 실화인가? 딱히 퍼즐 안 풀어도 되는 거겠지? 이거 문 열면 열리겠지? 제발 그렇다고 해줘. 안 돼. 안 돼. 퍼즐 풀어야 되나 봐. 의외로 퍼즐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불을 밝히는 걸지도. 에? 아닌가 봐. 일단 아까 여기에 쓰여있던 7대 죄악정 해당되는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질투 했고요, 세욕, 그 다음에 분노도 했었니? 분노 프라이드가 7대 죄악이 뭐예요 이게? 오만이야 이게? 아, 이게 오만이구나. 그리고 글러트니, 그리드, 탐욕. 반응이 없어. 아, 이게 7대 제약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불을 켜야 되나 봐요. 자, 시작은 오만이고 일단 맨 마지막이 글러트니네요. 팻킹이 맨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왜 갑자기 뚱뚱한 왕이라고 그게 언급이 됐는지 몰랐는데 막 음식을 많이 처먹처먹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맨 마지막이 오만, 시기심, 분노, 세욕, 식탐, 나태함? 하나가 빠졌는데? 질투! 질투가 시기심이잖아. 탐욕이 빠졌네. 다시 한번 봅시다. 오만, 시기심, 분노, 색욕, 식탐, 나태함 가보겠습니다. 그니까 그거를 영어로 내가 찾으라 이거지? 오만, 탐욕, 시기심, 엔비, 분노, 라트, 색욕, 러스트, 식탐, 글러트니, 나태함, 슬로스. 뭐야? 오, 아래가 열렸어. 와, 대박. 아, 우리 시청자이신 해외 물범씨가 와, 다 해주셨어요. 짝짝짝. 열쇠 무겁구요. 이건 뭐야? 엠블럼이 있네. 펜던트네요. 와, 이거 팔면 돈 되겠다. 뭐야, 주인공도 같은 생각하고 있어. 이거 하나 팔면은 나도 빌리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아이템을 사용. 아, 왜 그래요? 아, 너 뭔데? 너 왜 그렇게 생겼는데? 왜 그러고 있는데? 야. 야, 야. 뭐냐? 야. 아씨. 그지같네, 게임, 진짜. 뭐 별거 없는데? 어우. 저기 뭐가 있네요. 이게 뭘까요? 달모냥. 일단 챙겨. 우와, 뒤쪽에 십자가 있네. 이거 이러고 이제 돌아갑시다 하면은 아마 제 예상으로 오른쪽에 선반이 무너질 거거든요? 정확히 맞았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왜, 뭐, 왜? 게임 다운받기 전에 홍보 영상에 이 장면이 끼어 있었어요. 에바키로 플래시라이트. 제발. 아! 네가 다음이야? 뭐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는데?
빨리 가자. 야바이. 역시 도박할 땐 야바위. 어, 뭔데? 어, 뭔데? 나가야 돼? 나가. 왜 누가 문을 잠갔어? 제임스, 알렉스, 다리가 있나이누가? 빌리, 장난하지 마! 빨리 문 열어! 나를가 다스케 제발 누가 좀 멈춰줘. 나 좀 구해줘요. 어찌스케나. 정신 차려, 마커스. 넌 할 수 있어. 문이 안 열려. 당기든 밀든 절대 안 열린대요. 아주 강력한 힘이 이 문을 잡고 있는 것 같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야 저거? 이만호와. 야, 미친 거 아니야? 아, 나 이 게임 안 할래. 와, 개 소름돋게 생긴 애가 지나갔어 방금. 링이야? 오반데. 어? 여기 목포동 게 생겼네요? 어이? 너 싫어. 라고 써있네. 그 왜 이렇게 소름돋게 사람 얼굴을 찢어놨어? 이렇게 찢기도 힘들었겠다, 야. 일단 챙기. 아우, 깜짝이야, 이씨! 누구세요? 아, 요갔다. 聞いてくれ. 俺は 경찰관의 브라운다. 이번스고 응원을 연대그래. 여기 지원 좀 와주세요. 모시모시. 모시모시. 오이. 聞こえないのか? 가지 마. 마다 아토데 가게 나와서. 오이, 待て. 다시 전화 걸게요. 하고 끊었어요. 하. 이때 나니가 도나ってるんだ. 뭐야? 어? 야, 원래 이런 거 없었잖아. 이건 뭐예요? 뭐지? 오리 모양 빨간 플라스틱인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데 이게? 비둘기야, 밥 먹자. 고고고고! 고고고고! 에? 뭐야? 오른쪽 위에 백신이 생겼어. 이 돌을 먹으면 죄업이 쌓이나요? 문 열리나 이제? 안 열리잖아. 안 열리잖아가 아니라 지금 문이 열려있던 게 닫혔네? 복도가 지금 더 짧아졌잖아요. 원래 문이 두 개가 있었거든? 이 문을 열면 이제 복도가 나오고 아까 문이 저 뒤쪽에 있는데 문이 다시 닫혔네요. 마네킹 내가 해. 뭔 소리야 이거. 라디오는 또 왜 이래 이거.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 저기 뭔가 표시가 있는데? 오, 엿보기 구멍. 두근두근? 아, 제발. 아, 세상에 제일 싫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아, 뭔데요? 확대 안 되는데? 야, 이제 여기서 딱 나가가지고 뒤를 싹 돌아보면 마네킹이 내 옆에, 귀 옆에서 이렇게 속삭인다고. 엿보니까 즐겁냐? 아, 뒤 안 돌아볼 거임. 뒤 안 돌아볼 거임. 절대 안 봄. 절대. 절대 안 봐, 절대.
오이 마우커스, 고고 와게도 그래. 어? 미리? 빌리야? 오마이 나누가? 어, 오르다. 아야, 글쎄 그래. 마네킹 안 쳐다보고 있네요. 빌리야! 빌리가 나 구하러 왔어. 거치카라면 히라가나인다. 나 나갈 수가 없어. 마르데 아크리온데모 도리츠카레테이르카노요나. 이 장소 너무 이상해. 나 좀 꺼내줘요. 미리, 거치니 종행을 요구하시되 그래나이까? 알렉스랑 제임스 어디 갔어? 기대르노가? 빌리야? 오르다. 아야, 글쎄 그래. 고고 와게도 그래. 오이 마우커스. 쏜다. 오르다. 지가. 뭐야? 마우커스. 겁나나 우소다. 고고 와게도 그래. 어. 아리에나이. 아야, 글쎄 그래. 고고 와게도 그래. 야, 뭐야? 쟤 이상해. 아야, 글쎄 그래. 오르다. 오! 어, 어떡해, 어떡해! 숨을 곳이 없는데? 헐. 제가 지금 캠이 꺼져 있어서 제 자세를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와, 방금 딱 여기 다쳤을 때 내 포즈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목을 쭉 빼고 입을 헤 벌리고 등이 완전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그러고 그냥 굳어 있었어. 마커스 브라운. 왜 이런 복도가 있는 거지? 악입니다. 겁나로 괜찮지잖아. 이건 악몽이야. 악몽일 뿐이라고. 오. 오. 나 이런 사일런트 힐 느낌 너무 좋아. 이 녹슬고 기괴한 장소.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이건 단순한 악몽난다. 이건 그냥 악몽일 뿐이니까. 내가 잠에봐. 미나레타 텐저가 미에. 지금 너무 깊게 잠들어서 깨지 못하는 거일 뿐이야. 이제 내가 잠에른다. 근데 내가 여기서 영영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코노 악몽은 허와르노가. 여기서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뭔 소리야? 왜? 뭔 소리야 이거? 에? 방금 뭐가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순수했던 영혼은 악마한테 넘겨졌다? 패배했다? 악마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어. 네 몸속에, 내 안에. 그들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지지 말라고. 가봅시다. 아, 속이다. 순수한 영혼이 악마를 속이고 있었다고? 웰컴 웃고 있네요. 와, 여기가 그 트위치 스트리머 연말 파티하는 곳인가요? 아니,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뭔 소리야? 어? 어, 불 켜진다.
Why are you alive? 스펠링 왜 이래? Alive인데 arrive라고 써있네요.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 넌 왜 살아있어? 레이저 임펄스 뭐라고 써있는거야? Insanity Disappear. 여기 문들에 써있는거는 각 감정인거 같은데 Jealous 질투 Hearted가 뭐지? 이건 완전 처음 보는 단어인데? Hatred 아니야? Hatred? 이거 스펠링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R이랑 T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지? Hatred 저걸 뭐라 그러지? 미움? 증오? Regret, 후회. 일본 게임이어서 그런지 영어 스펠이 약간 좀 오타가 많아요. 디자인 갈망 Disappear, 절망 Insanity, 광기 Pleasure, 기쁨 Impulse가 뭐죠? 에고! 어우, 야 아, 앵거 쪽에서 지금 문을 두드린 거구나 아, 씨, 개놀랐네 こいつらだけじゃない。俺の言いなりにならない奴は全員許さない。 진짜 미안한데 너 일본어 써가지고 진짜 집중 안 돼. 俺の声. 와, 되게 영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사일런트 힐 같은 그런 곳에서 갑자기 일본어 쓰니까 와 미쳐버리겠네. 아, 나 뒤쪽에서 뭐 쫓아오는 줄 알고. 슬픔. 임펄스가 욕정이에요? 아, 충동, 충동, 충동. 성적 충동 같은 걸 의미해? 절대 잊지 마시오. 다시 돌아가면 되나? 크로에. 도시도 오래나게 움직이지 그래나인다. 오카노 오토코니 김의 애가 움직이지 그래.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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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だけにその顔を見せてくれ. 왜 나를 행복하게 두지 못하는 거야? やめてくれ. 俺はこんなこと思っちゃいない. 충분히 들었으니까 제발 그만해. 이게 목소리가 어? お前がこのクソみたいな悪夢の元凶なのか? 俺にどうしろってんだ? え? 答えろ. 네가 나에게 비롯된 존재냐? 대답하라고 임마! 저 녀석 얼굴 보기 위해서 기어갑시다. 이쁘게 생겼을까? 아, 야 너무 무서워! 이 구도 너무 무서워! 저기요! 갔네? 저 귀신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나? 내가 막 갑자기 앞에서 막 엉금엉금 귀여우니까 어이씨! 이거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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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 다 쉬었어. 아, 나 목 나갔다. 아, 따라쟁이. 아, 내가 먼저 했는데. 야, 이건 하나도 안 무서워. 와, 벽 부서졌네. 와. 그렇구나, 와. 와.
와. 귀신이 풀림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알 수 있던 장면이었다. 아. 와. 자, 공포 게임 하지 말걸. 아, 목도 안 좋은데. 뭐? 비명을 안 지르고 해보겠다고? 개소리 하고 있네. 아. 기억해. 와. 절대 잊지 마. 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 40도짜리야. 약? 베티코? 마약이네. 그래, 이 약물 잘 기억하고 있지. 오래전에 마약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약물을 발견했었어. 클로에. 클로에가 여자친구? 클로에가 떠났을 때 통제력을 잃고 이 약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약을 손댄 적이 없는데. 이건 무슨 그림이야? 고노에 머리도 숲? 그르마? 자동차? 소레니 도락도 사케 이약. 하... 소이에바 기억나는 것 같아. 아노히 크로에가 데데있다. 아노히 그녀가 말했어. 완전히 끝났다고. 何もかも忘れてしまいたかった。 크로에のことを心から愛していた。 彼女の誕生日や 2人の記念日には贈り物を送ったし、 家事だって手伝ってきた。 喧嘩になった時だっていつも俺から謝った。 やりたいことだって 2人の부부싸움하고 여자가 떠났나 봐요. 彼女は俺を裏切った。 今までのことが全て無意味だったのかと思うと、 頭가 오가시게 날이 쏟았다. 그르마니 놀이콘데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여자친구가 떠나가지고 얘가 차 타고 약을 먹었나보다. 술이랑 약을 같이 먹었나봐. 여자친구가 떠난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는데 차 타고 부릉부릉 가서 숲에 도착했대요. 나도 살기 싫었대. 어떻게 혼자서만 살아남겠어. 혹시 もしも俺が君に何かひどいことをしてしまったのなら本当にすまなかった。だけどこれ以上 Never forgive구나. Forget이 아니라 잊지 마라가 아니라 절대 용서하지 마네. 俺を許してくれ。 제발 날 용서해줘. 오네가이다. 내가 미안해. 뭐야? 뭐야, 이제 여자친구 오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하면 받아줄 줄 알았냐! 이제 아령 들고 쫓아온다. 알고 보니 헬창이었던 거지, 여자친구가. 뭐요? 데드 드래프트 매일 100회씩 하면은 용서해주나? 아니, 벽 부서질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냐?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천장? 천장 아무것도 없어. 엎드리자고? 안 엎드려져요. 반응 없어. 온다 온다. 헬창 그녀가 온다!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여기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봅시다 여러분. 잘 자요. 안 그래도 피곤했는데 잘 됐네. 자고 일어나면 귀신 좀 울려나? 언제 와? 아니야, 엎드리는 게 안 먹혀. 아니, 섭취도 안 돼. 아이템 창도 안 열려요.
버그인가? 아! 와! 어! 어, 이렇게 개뜬금없이 나온다고? 아니, 아까 그렇게 돌아다녔을 땐 안 나오더니. 와, 깜짝이야. 와, 갑자기 나오네. 아래를 봐서 써야 됐구나. 아래를.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너랑 이제 재밌게 놀 생각이거든? 넌 절대 죽을 수 없어. 우리랑 평생 놀아야 돼. 뭐야 이거. 글씨가 깨져서 나와. 근데 저 여자인 누구야 그러면? 고래와 고래와 ようこそ, 고객様. 오마에와다레다데스카? 私が 何者であろうと, そんなことはどうでもよいことです.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가 보군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天使であろうと, 悪魔であろうと, 人であろうと, 전사와 악마, 神であろうと, 사람 혹은 신, 全てどうでもよいことなのです. 여기에선 그 무엇도 상관없죠. ところで, そんなに慌ててどうなされたんですか? 약간 화나거나 두려워 보이시네요. 怪物に襲われた, 또? 뭐 어떤 괴물이 당신을 공격했나요? 깨깨깨. そう. それこそがこの場所で最も重要なことです.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懺悔室. 컨페셔널. 告白し, 許しを得て, 前へと歩き出すための場所. 私はここで, あなたの罪と引き換えに, 前へと歩き出すための力を与えましょう. ああ、そうそう. そのナイフは私からのサービスです. まあ, 당신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칼이에요. 저를 믿으세요. もしより強い力をお求めでしたら, こちらにメニューがございますので, ご記入ください. 손이 되게 악마같이 생겼다. これからの道のりはより険しくなるでしょう. またご入用の際にはぜひともお越しください. いつでもお待ちしております. どうか, 기분이 자유로워지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정의 감옥에서처럼 고해 성사라도 하라는 소리입니다. 퍼킹 갓. 何もかも奪っていくこの世界を憎んだ。皆が神の誕生を祝う日に、俺は神を憎んでいた。もう奪われるのはたくさんだ。だから俺は奪う側の人間になった。 でもどれだけ奪っても心が満た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最初から分かっていたんだ。心を満たすものはもうこの世界にはないんだと。あの日俺は全てを失った。 야, 일본 쪽 게임은 왜 이렇게 다 괜찮은데 감성이 후반으로 이렇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약간 중2병 걸린 애들 같아. 마지막 약속이었다. 막 신 탓하고 신이 왜 날 버린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일본인들의 그 특유의 목소리가 진짜 약간 중2병이 계속 떠올라요. 이게 영어였으면 조금 더 몰입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봤나 내가? 약간 감성이 맞아. 살짝 오글거려. 아니야, 근데 나도 여자친구 잃고 나 혼자 되면은 그럴 것 같아. 중2병 감성에 젖어가지고 계속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겠지. 근데 이거 너무 끝맺음을 다 해버렸는데? 난 이게 데모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 어정쩡하게 끝나고 이제 스토리를 본편으로 제작이 진행이 됐을 때 그럴 줄 알았는데 끝맺음을 다 해버려서 뭐 이제 이 뒤의 내용이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후원을 못 받지 않나?
일단 이 게임을 지켜보면 귀신들이 일종의 죄악을 저지르고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각 사건별로 옴니버스식으로 심판을 내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군요. 자, 럴크 인 더 다크 프롤로그가 끝이 났군요. 참고로 저는 이 시국이기 때문에 후원하는 거는 조금 보류를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시국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감수성이 어긋났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근데 마지막에 거의 후반부에 그 귀신 기어왔을 때 있잖아. 와, 막 기절할 뻔했다, 진짜. 일단 이 게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다듬어야 될 거는 자막과 더빙의 불일치. 그리고 영어 더빙할 때 좀 제대로 된 성우 고용하는 거. 원래 자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난. 이게 지금 프롤로그잖아요. 시범 삼아서 만든 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딱히 뭐 바꿀 게 없어요. 이거 게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나도 계속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데 스토리텔링도 꽤 괜찮고 몰입도 있게. 뭐 후반에 제가 약간 중2병 막 이러면서 게임을 좀 집중 못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사일런트 힐도 일본 게임이죠,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감수성으로 재밌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게임 나오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럭 인 더 다크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